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조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는 초록색 티셔츠의 박윤상 형님의 플레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콕을 네트 밑에서 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네트 앞 상대 선수를 통과할 수 있게 강하게 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상이 형이 서비스 리시브를 강하게 잘 밀었습니다. 그 다음 공이 네트 위로 많이 뜨며 찬스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정적으로 공격권을 가져가는 것보다 네트 앞으로 빨리 접근하여 마무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잘 이동하여 셔틀콕을 네트 위에서 포핸드로 타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불분명한 스트로크로 위기를 맞습니다. 상대 선수가 네트와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땐 과감하게 헤어핀을 하고 공격권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윤상이 형도 오른쪽으로 그만큼 이동해야 합니다. 가운데 코스로 오는 공격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릎을 구부리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랠리가 시작되니 무릎이 펴지고 자세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드로 오는 공에 대한 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가 늦어 애매하게 공을 띄워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리시브를 상대방 백핸드 방향으로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셔틀콕이 위로 떴기 때문에 낮게 깔려오는 드라이브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화들짝 놀라며 정확하게 타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빠른 드라이브 공격을 손목 스냅이 아닌 팔 전체가 관여하여 스윙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스윙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를 잘 낮춘 상태에서 수비했지만 더 강하게 타구했어야 했습니다. 스윙을 작게 하더라도 짧게 끊어치면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이 반대쪽으로 가는 걸 보고 후위로 빠지며 빈 코트를 잘 메꿔줬습니다. 스매싱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상이 형이 네트 앞에서 강한 공격 드라이브를 시도했지만 공이 네트 위로 많이 뜨지 않고 애매하게 왔습니다. 애매한 공은 네트 앞에 잘 떨궈주고 파트너에게 다시 공격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윤상이 형이 대각 스매싱을 때리고 제가 반대쪽으로 빠지며 후위 공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코트 안에 윤상이 형이 없네요.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네트 앞에 떨어지는 공을 급하게 처리하게 되었고 스트로크의 퀄리티가 아쉬웠습니다. 제가 서비스 리시브를 하고 한쪽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땐 윤상이 형이 반대쪽으로 미리 이동하여 공격을 이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을 밑에서 타고 하게 되었고 수비 포지션으로 경기를 이어갑니다. 뒤로 밀리자 무리한 공격보다 드롭으로 재정비를 하고 상대 선수를 몸쪽을 피해 가운데 코스를 공략했습니다. 상대가 수비한 공이 네트 앞에 있는 윤상이 형이 타구하기 좋게 오고 있습니다. 이땐 네트 상단에서 타구하여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언더클리어를 하며 공격권을 헌납합니다. 직선으로 언더클리어를 타구할 경우 사이드라인에 붙어 1차적으로 직선 사이드라인으로 오는 공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위치에서 왼발이 앞에 있으면 백핸드 수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 선수의 드라이브 공격을 맞받아친 윤상영입니다. 하지만 짧게 끊어친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공격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상대 선수가 네트 밑에서 공을 타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앞뒤로 빠르게 이동하여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랠리 시작 전에는 분명히 무릎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고 있었는데 랠리가 시작되자 바로 자세가 달라집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형입니다. 제가 후위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상영은 코트 가운데로 이동하여 네트 플레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를 잘 낮추고 수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안정적인 수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구하는 동시에 다시 무게중심이 위로 떠버립니다. 제가 뒤에서 드롭을 했네요. 윤상영이 네트 앞으로 붙어 상대의 헤어핀을 견제해줘야 됩니다. 이번엔 낮은 자세에서 날카로운 드라이브 수비를 성공시킵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